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기경중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 흑이 흑선 흑활 흑이 둬서 흑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흑이 여기 후수한 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백은 이쪽 약점하고 같이 지키는 수. 이렇게 놓으면은 뭐 흑은 집이 안 되죠. 여기 놓으면 그냥 뭐 단수만 쳐도. 그래서 흙에 후수한 집을 놓는 거는 이쪽에 백이 뻗어서 이쪽에서 집이 안 되니까 흙이 뭐 이쪽부터 뭘 둬야겠죠. 이렇게 해서 어느 쪽, 호구 치면 한 집은 되는 거죠. 이게. 단수 치면 놓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 이건 집이 안 됩니다. 한 집밖에 없어서. 자,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쪽을 놓으면은 이쪽을 뻗어서 이쪽에서 한 집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젖히는데, 이쪽을 젖히면은 막아서 뭐 놔도 이건 후수한 집이니까 여기도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치중만 해도 뭐 여기를 어딘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놓으면은 두 집이 안 된다. 자, 과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여기 젖히는 것까진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젖혀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묘수가 뭐냐면 가만히 선수되는 곳을 찾는 거라 그랬죠. 제가 사활이나 수상전환할 때는 항상 선수되는 거 어디 왜 이게 선수일까요?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를 왔다 그러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일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촉촉수가 걸려들이죠. 단수 단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바둑에서 선수되는 곳을 찾는 게 고수고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게 수일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들은 있는 수, 호구 치는 수밖에 몰라요. 조금 발전되면 이쪽을 젖혀서 이제 이쪽이나 호구 쳐서 살리는 수는 아는데, 자, 여기도 선수가 된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그럼 백은 이쪽을 못 두고 이쪽 가일 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여길 젖히면 일반적으로 막으면 호구 쳐서 살았죠. 여기 두면 여기 놓고 살고, 치중하면 여기서 한 집을 만들어서 살고. 자,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켰을 때, 흙이 여기 살려고 놨을 때, 여기 막는 수는 없다는 얘기죠. 호구로 지키니까. 여기서 급소가 보이십니까? 이수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급소는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끊고 단수 칠 때, 뒤로 단수 쳐서 환격으로 잡는 급소입니다. 모양의 급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흙은, 여길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백이 여길 집어서 자체로 나가서 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도 이제 이렇게 받는 거고요. 백이 이제 당연히 여기는 이제 환격이니까 받아줘라. 그러면 잡으러 가겠다 그 뜻인데 흙은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단수치고 여기 나서 흙이 죽습니다.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여기 호수 한 집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럼 백이 단수치잖아요. 자, 여기서 수익기를 또 해보세요. 지금 여기까지는 1차 목표가 끝났고요. 여기서 흙이 사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선수가 되죠. 놀 때. 자, 이게 선수될 때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는 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이렇게 한칸 뜁니다. 그럼 여기 그냥 놓으면은 당연히 이게 선수가 되죠. 여기 놔야 될 때. 이때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어갖고 이걸 뻗으면 놓고 이게 나가서 그냥 양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붙이는 수는 그냥 이렇게 젖혔다가는 흙한테 이게 선수가 돼서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살아버리니까 백이 여길 젖힐 때는 이게 약점이 있어서 안 된다. 여기 끊어지는 수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놔야 되는데 이게 선수가 돼서 이 축으로 다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서? 그걸 찾는 거죠. 흙이 났을 때 백은 젖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선수라 끊는 수가 생기니까 먼저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때 흙이 단수를 치면 덜컥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먹을 때 뻗어서 흙이 아웃 다 잡힙니다. 굉장히 지금 수읽기가 복잡해요. 자, 끼웠을 때 흙은 어떤 수가 끼웠을 때 흙은 답이 없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뛰는 수는 이 끼우는 수 때문에 죽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여기를 먼저 끼우는 게 멋진 수입니다. 그럼 백의 최선은
막을 수는 없죠. 여기로 오면 일로 끊어져서 이게 맞복이죠. 이걸 잡으면 붙여서 죽고 여길 짚으면 축으로 죽고 그래서 흙이 났을 때 단수치고 여길 막는 수는 없고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산다는 얘기죠. 자, 끼었을 때 그러면 백이 가만히 뻗었어요. 자, 이때 흙은 살려고 두죠. 자, 이때도 또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막으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선수죠. 여기 놓을 때 또 나가서 끊어줘요. 아까처럼 안 돼요. 백은 어떤 수가 있죠? 먹여치는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걸 따면 안 돼요. 또 젖혀서 그냥 흙이 죽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한 수 한 수가. 그러니까 먹여쳤을 때 흙은 따면 큰일 나죠. 막히니까 어떤 수가 가만히 뻗는 수가 기가 막힙니다. 자, 백은 이걸 따야 될 때 가만히 이렇게 하면 패가 되니까 가만히 이걸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흙은 여기만 나가면 한 집이 되니까 백은 여길 놔야지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흙이 이게 선수고 바깥으로 이렇게 탈출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19번 놓는 순간 이 흙을 잡는 수는 없습니다. 자,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놓는 거는 백이 여기 지켜서 이쪽에서 아무 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젖히는 거고 이쪽을 그냥 단순하게 젖혀서는 호수 한 집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놓으면 놓고, 그죠? 아니면 뭐 혹을 치면 이쪽을 단수 쳐서 그래서 흙도 단수 젖히고 놓을 때 여기 뻗는 수 이쪽에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끼워서 척척수로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쪽을 젖힌다. 이렇게 막으면 쉽게 사니까 백도 치중 이때 여기를 놓고 백이 잡으러 왔을 때 여기를 받으면 죽으니까 백은 났을 때 흙은 여기 한 집을 만들고 백이 잡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여기 뻗는 수를 선수로 만들어 놓고 찝는 수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놓으면 이거는 안 돼요. 지금 끼워서 서로 먼저 끼워서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끼울 때 뻗어야 되고 자 이때 젖힐 때 먹여치고 따면은 큰일 나죠. 먹여칠 때 일로 뻗는 수 요 17번 수가 묘수가 돼서 백이 따먹어도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으로 나서 이 흙은 탈출이 된다. 아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제 하나가. 자 오늘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요.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